나한테 자꾸 나쁜 일 오는 거를 가지고 업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업이 두텁다는 것의 본질은요, 생각, 말, 행동이 다 지금 오염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생각, 업은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데, 그놈들이 다 지금 욕심에 차 있고 무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다 무지에 빠진 채로 뭔가 하는 업이 지어지는 거죠. 자, 그 요소들이 무지랑 아집의 요소가 들어가면 생각, 말, 행동이 다 악업을 짓게 돼요. 그래서 끝없이 악업을 짓다 보니까 업이 두터워진 건데, 업을 정화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뭘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이 지금요, 잘못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업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업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향이 원상하고 안 맞다는 게 지금 제일 큰 업장이에요. 우주 원형의 진리랑 안 맞게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잘못돼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업은 자꾸 두터워지지. 이게 업이 치워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업이 여러분 생각이요. 생각으로 업을 짓는데 생각이 편견에 빠져 있고 욕심에 빠져 있다면요. 이게 무섭냐?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걸다 막아버려요. 진리를 들어도 다 막아냅니다.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하다 막아요. 아집으로. 무지와 편견으로. 지금 내가 기존에 생각하던 거랑 맞느냐? 안 맞다. 막아버려요. 그럼 자기가 기존에 생각하던 게 진리입니까? 아닌데도 그걸 고수하고 그게 이제 내 생각이다. 내 거다 해가지고 아집으로 자꾸 붙잡고 계시면 좋은 게 하나도 못 들어요. 그 원상이 여러분이 아무리 그때 그런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명상을 해서 참나 상태에 하루 24시간 계셔도 생각 일으킬 때는 여전히 편견과 아집으로 합니다. 뭔 얘기냐면 참나의 안주에 계시는 그 힘이 생각의 카르마까지 다 정화시켜 주지를 못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부정하는 이론들이 있죠. 도노하면 도노 돈수가 돼서 한 방에 다 업이 지워진다. 전 그렇게 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주장하는 분들도 업 천지였고요. 이해되세요? 예.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다는 걸요 정도 사시고도 지금 판단이 안 되신다면은 또 당합니다. 그런 논리에. 한 방에 가는 법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사람은. 업을 수없는 생을 통해 이번 생만 해도 여러분이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잡생각을 하고 망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업이 왜한 방에 날아갑니까? 참나는 한 방에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지만. 업은 한 방에 안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 상태에 깨어 계셔도 다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잘못돼요. 이게 참 신기하죠. 여기까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 참나의 빛이 생각을 바꿀 정도가 안 돼요. 원래 참나는 강력합니다. 왜냐? 근데 왜안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오감으로 지은 업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태양은 강력하지만요, 강력히 막고 있는 힘이 있으면요, 못 들어옵니다. 이게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에고가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이 자명한지 따져주는 노력을 안 해주시면 절대 참나의 빛이 생각까지 못 들어와요. 생각까지 들어와서 생각을 다 바꿔놓을 정도가 되면 카르마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가는 거 바꾸는 건더 쉽죠.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하나 바꾼 거잖아요. 또 바꾸고 또 바꿔서 내 생각이 우주의 진리랑 일치할 때까지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 부처님의 생각과 동일하신 것 같으세요? 판단 내리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으면요, 업이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명상 아무리 하셔도 그건 안 지워져요. 조금씩 지워져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업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자, 명상을 하고 참나를 만나면 황홀하고 기분이 좋고 또그 안에서 뭔가 무형의 영감도 와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근데 지금 그 정도 바뀌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뀔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명상을 10년, 20년을 해도 근본적인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사람. 미세하게 바뀌어가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명상을 잘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상한 생각을 품닥할 수도 있습니다.